9월 19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또 반도체 주들을 또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반도체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가 지금 지난 8월 말에 한번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온 건데요. 일단 지난 8월 20일 날 나왔던 AI 고점론 관련된 리포트 내용을 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업황의 피크를 준비하라 이제 이런 제목이었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3분기에 글로벌 IT 기기들의 매출 증가율은 내년 1분기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이 투자는 역시 올 3분기에 각각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고점을 찍고 이제는 좀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좀 보면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좀 주가를 보면 이게 위에 쪽에 파란 색깔이 SK하이닉스고 밑에 오렌지 색깔이 삼성전자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8월 20일이었는데 그때 19만 8천 원 정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15만 원 좀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3만 원 가까이, 한 4만 원 가까이, 한 5만 원 가까이 좀 주가가 크게 좀 떨어진, 한 20% 가까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13%, 한 4, 5% 정도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뚝 떨어졌을 때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던 그 때죠. 그때보다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바로 V자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으니까 이 모건 스탠리 AI 고점론 리포트의 파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주들의 좀 여러 가지 주가 상황이 좀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이제 SK니 하이닉스를 타겟으로 하는 리포트를 이제 또 낸 건데요. 제목이요. 윈터 룸스.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곧 임박한다. 곧 불어 닥친다. 이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이었던 거를 이제 12만 원까지 대폭 뭐 반토막 이하로 좀 낮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의 이 SK하이닉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하로 떨어뜨렸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모바일 PC와 D램의 모바일과 PC의 D램 수요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 사실 이제 특히 2분기 중심으로 해서 D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특히 판매 단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게 2분기에 이 두 회사,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그렇고 그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렸던 이제 동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고점을 이제 3분기 들어서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가능성. 이건 이제 흔한 말로 HBM이 아니라 범용 반도체를 얘기를 하긴 하는 겁니다.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가도 떨어질 거고 수요도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판매가 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찍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고점이 꺾일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지난 3월에 제시했었던 26만 원에서 6개월 사이에 12만 원까지 이제 끌어내렸다. 이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에서 밝힌 건데요. 이 모건 스탠리의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국내 증권업계의 반박 내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예. 일단 HBM을 비롯해서 이 공급 그 반도체 D램의 공급 과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모건 스탠리가 펼치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까지 다 생산 물량이 완판이 된 상황이고요. 또 HBM 같은 경우는 일반 범용 D램과 달리 이를테면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데서 우리 뭐 100개 줘, 뭐 500개 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그때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반박이고 두 번째 빅테크들의 AI 투자 둔화된다라는 그런 전망과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데일리 기사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의 GAII 펀드, 즉 글로벌 AI 인프라 펀드를 300억 달러짜리를 출범을 시킬 예정이고 또 제넨슨 황 CEO도 지난주에
HBM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용 딜의 공급 과잉 문제. 이게 뭐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등등등 그 얘기인데 이 범용 DRAM 같은 경우도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HBM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용 DRAM이라든가 NAND 쪽의 공급은 그렇게까지 크게 양산을 못,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늘리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는 또 사실 너무 과한 해석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본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 당시에 앞서 그래프 차트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33, 34% 이렇게 양사가 모두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제 요 그래프인데요. 요 고점 찍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었고 2021년도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더 떨어졌던 저점까지 그때가 이제 한 30% 정도 더 양사가 더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이 2021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도 고점 24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오늘 15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30% 훨씬 넘게 오늘까지 따지면 근 40%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주가도 역시 지난 6월 말 7월 초 고점에서 8만 8천 원 가까이에서 지금 16만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 이상 좀 떨어졌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30%나 40%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럼 주가가 또 예전처럼 20, 30%, 30, 40% 이렇게 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좀 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증권사의 리포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3월에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7천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만 원까지 대폭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지금 반토막 이하로 좀 끌어내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이 3월 달에 리포트가 나올 때 SK하이닉스는 또 콕 집어서 SK하이닉스는 내년 2025년까지 HBM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를 좋게 봤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180도 꺾였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자괴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전망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사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의 내용에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신봉하는 식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물론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펀더멘탈이 아직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 때 한번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